미스터 라디오 가요제 시즌 10 OST 가요제. OST 가요제 참가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호, 양세찬, 유병재, 그리고 오늘의 심사위원 OST계의 전설, OST계의 황금 마우스 린 씨, 어서 오세요. OST 가요제 심사 기준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거 글쎄요,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긴 했는데 네. 약간의 웃음기를 또 뺀다면 뺀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왜냐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대하는 것들도 있어요. 성대모사를 해야 되나? 아. 그럼 그거 바꿔야 되면 되나? 아니, 계속 진지하다가 한두 번 이렇게 성대모사 나오는 이런 느낌 괜찮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가요? 약간 이런 코드. 야, 작년 수능 같이, 이거 불수능 같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준이 높아요, 지금. 좋습니다. 한국의 조하디, 조세호가 부릅니다. 럽송. 믿지 않았어, 듣지 않았어, 사랑이란 걸 너를 알기 전에. 심사평을 좀 듣겠습니다. 네. 예. 세호 씨가 컨디션이 난조라고 좀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엄청 자신감 있게 그것을 타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현란한 손동작과 표정에서 오는 그런 표현력 이런 것들이 꽤나 진지해서 재미는 없었지만 뭐 그거를 사경을 헤맸다고 얘기했어요. 재미보다는 사경을 좀 헤매는 모습. 너무 아쉬운 게 지금 목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이 싹 풀렸어요. 아쉽네요. 저희가 너무 방송이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렸을 텐데 생방송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우리 린 씨 네. 조세호 씨에게 점수를 주신다면요? 40 예? 42점 드리고. 42점. 42점입니다. 50점 만점에. 네, 50점 만점. 선방 있는데 40점 만점에 예, 50점 만점에 42점. 네, 좋습니다. 윤정수가 부릅니다. 걸어서 하늘까지. 쇼! 말이 없이 사랑하고 아주 쉽게 중화장법 자, 우리 2890님께서 중간에 권사님 창법 봤을 때 분명히 린 언니의 아, 그랬어요? 외마디 한숨, 외마디 한숨. 린 그랬어요? 약간 예, 뭐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창이가 하면 될 거라고. 남창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 될 거라 그래서 했는데 네. 린 씨께서 이제 우리 윤정수 씨의 심사평을 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음정이 너무 정확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톤이 정말 좋으셨고 네. 그 키를 올리시면서 그 브리스를 든 부분에서 네. 그 앞에 것 들이 참 좋았던 장점들을 약간 예. 그러니까 제 지금 심사 기준이 약간 네.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0점 드리면 1점 바뀌었네요. 허망이 되었다 이런 현재 2점 바뀌었습니다. 2점 뭐라고요? 한 40점 좀 너무 많이 준 거라고 40점 양세찬이 부릅니다. 인연 우와. 눈을 더 바라보아요. 만난다면 서러웠던 눈물이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겠죠. 야, 세찬이.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사랑해요. 야! 리얼로 리얼로 잘 부르네. 예, 오늘 완전 기회를 주셨어요. 와, 자 우리 린 씨, 우리 양세찬님께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으시더라고요. 진짜 네. 계속 좋아했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도입부랑 맨 끝에 가성처리가 너무 네. 훌륭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가성이 너무 예쁘고요.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잘한다.
확실히 입이 좀 튀어나온 분들이 가성을 잘하시더라고요. 예. 구강 구조가 예. 소리를 그런가? 돌려서 내뱉기가 아, 예. 정말 좋아요. 안에 공간감이 있어서. 확실히 맞죠. 아니 기승전결을 너무 잘 이해하고 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간주에서 대사 그 부분은 예. 진짜 약간 진지한 것도 놓치지 않고 약간의 소름 끼치는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야, 두 마리 토끼까지 잡았다. 야, 이렇게 되면 예. 뭔가 느낌이 네. 예, 좋은 점수 나올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우리 양세찬 씨에게 점수를 주신다면요? 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안 해. 예, 저희 이렇게 아, 그런 거 없거든요. 정답이요. 48점. 와!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야, 너무 치고 올라가는데. 이 노래는 남창 씨가 즐겨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아, 그럼 네. 제가 최근에 또 축농증. 축농증 예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 예전에 수술했잖아요. 아 아닙니다. 그건 편도선이고요. 아 편도선. 예. 남창희가 부릅니다. 나타나.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코 앞에 너를 두고서도 몰랐던 내가 더 이상해. 다 같이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이제 매니아층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오, 있습니다. 4992님도 남창희 씨 노래 생각보다 잘한다. 수현이님도 남창희 임영웅인 줄 알았다. 오. 대박 지린다. 오. 예, 정은숙님 어 남창희 오늘 내 꿈에 나타날 듯 내 맘속 1위. 오. 뭐 이런 어마어마한 매니아층들을 네, 한 3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JYOUNG님 댓글도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JY 뭐라고 했죠? 기저질환이 있으신데도 아주 선방하시네요라고. 충농증 남창희는 또 충농증을 지난주에 남창희는 또 의학 전과 네. 의학 후 많이 날린 사람이네요. 잘게 쪼개져 있는 사람. 이렇게 또 예, 메디컬적으로 네. 또 밴들이 또 이길 수가 없네. 예. 예. 그럼 이제 우리 린 씨의 심사평을 네.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예. 가장 안정감 있는 가창력이 아니었나? 야, 이길 수가 없었어. 네, 가장 안정감. 야. 되게 희한한 게 우리 네. 창희 씨 노래할 때. 그 이 음악을 사랑하는 예. 느낌이 희한하게 다 느껴져. 예. 네, 되게 좋아하죠 노래. 맞아요. 이 노래 너무 좋아하죠. 네, 정말 예. 메인 메인 보컬답게 조남지대. 예. 네, 아주 저는 잘 정말 정말. 아, 혹시 감사합니다. 매니아들 때문에 조금 두려워서. 아니 저는 뭐 이런 조금... 분들 안 두려움 예. 못 받았죠. 저. 점수 치셔야죠. 예. 예. 제 점수는요. 네. 47점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높았다. 야 이제 야, 경제가 이제 치고 나오네. 주경 씨 서 있는 모습이 유명 클럽 DJ 같아요 지금. 네. 해외 유명 클럽 DJ. 아 유명 클럽 DJ 같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바로 5번 유병재.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일년처럼 길구나.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오늘 낙인 찍었네요. 낙인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진아님께서 네. 노래가 1년처럼 노래가 1년처럼 길구나. 린 씨의 심사위원의 마음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병규 씨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네. 연습을 수차례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뛰어난 준비성이 우선 어떤 가산점이 있었고요. 마음속으로. 네. 그리고 네. 노래를 처음에 눈을 감고 부르시더라고요. 가사를 외웠다는 것도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냥 웃기게만 들렸을지 모르는 그 야이야이야이 그 부분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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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감정처리였다고 저는 네,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이씨 너무 감사하네요. 노력했습니다. 감정 처리. 네, 감정 자녀 감정을 처리할 부분이 필요했어요. 네네. 네, 네.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야. 네. 극찬이야 극찬. 극찬입니다. 그러면 점수를 한번 다 이겼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동점 같은 게 생기면 어떡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저희 청취자들 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 그런 사실 큰 가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조세호 씨가 왜 긴장을 41점 동점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왜 긴장을 하시죠? 긴장을 한 게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이제 풀려가지고. 100% 풀렸어요. 네. 자 점수 네 40 48점 드립니다. 오케이 점이에요. 우와
양세찬이랑 그럼 동점이네요. 네네. 이야. 아, 1점도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좀 노래를 같이 정해듣기 미안한데 네. 우리 린 씨가 흔쾌히 네. 특선 라이브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다리신 보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린 씨 오늘 어떤 곡을 불러주시죠? 네, 저 조세호 씨랑 남창희 씨가 출연하셨던 네. 별에서 온 그대. 아, 야, 진짜 영광이네요. 정말 진짜. 유아마이 데스 그거? 그렇죠. 자, 이걸 라이브로. 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를 불러봐 이자. 감사합니다. 야, 찢었다 찢었어. 린 씨도 이제 본인의 목은 본인께 아닙니다. 드라마일 거예요. 예, 아니면 진짜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면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너무 벌써 장난 한, 아니죠. 와. 오늘의 킹은 야, 아까 지금 4번 만든 오늘의 킹은 야, 총 617점을 획득한 바로 역시 장발인가요? 오, 남자요. 이봐요, 게스트 모셔놓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남자가 네. 아니 바쁜 사람 4명 불러놓고 말이야. 예. 난 더 이상 예 가요제 OST 가요제 안 나와. 자, 아,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안 나타날 거야. 자, 다른 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